속쓰리야, 미친 새끼야.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좋다, 진짜. 다시 구독자 폭등하겠다. 제발 좀 가자. 마 고마해라. 말 못하게. 안녕하십니까, 물린답니다. 우리 정말 좆된 것 같습니다. 와, 다 없다, 다 없어. 여보, 일로 와봐라. 약 좀 가져온다. 저 부엌에서 약 좀 가져온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주가가 50% 빠져가지고 다시 은행 위기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어저께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좋은 호재였는데 이제는 악재 경기 침체로 가로키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 작았다 진짜. 자, 이걸로 인해서 4대 지수는 개폭락을 맞았습니다. 좀 영이 급락. 아, 답 없다. 나스닥은 약 2% 급락을 했습니다. 아, what the fuck? S&P 500은 1.58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30 급락이 났습니다. 아, 이게 개새끼야. 아, 필라델피아.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플러스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증시 일제 급락. 좀 살려주소, 좀 살려주소. 와,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이제 마이너스 60%가 다 돼갑니다. BOLZ 마이너스 78%. 이 개새끼야. 실적이 마이너스 50% 돌아피겠다. FS 마이너스 50%, FNG 마이너스 47%, what the fuck? 속설 SOS 마이너스 70%, DQQ 마이너스 40%, 내 계좌 살려내라, 내 계좌 좀 살려내라. 졸라게 버틸 자가 졸라게 벌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6개월째 송보하다가 좀 됐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살려주소. 동전 몇 푼이라도 좀 주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구글 실적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노 한번 보자.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68.87B에서 69.8B로 나왔습니다. 와, 나이스 브라. 주당 순이익이 1.08이었는데요. 1.27로 나왔습니다. 아따마. 주당 순이익은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좋았고 매출은 전망에 비해 상했다.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되는 주식줄이기 때문에 주가가 호재이다. 야, 참 잘했네. 참 잘했어. 아빠를 아스브라.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왔다마. 호호호,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51.1B였는데 매출이 52.9B가 났다. 아스브라. 주당 순이익이 2.24였는데 2.45가 났다. 호호호. 와, 그나마 빅테크들 실적이 작게 나와가지고 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삼슬라 마이너스 25.2요. 아따마, 또 답이 없고요. 자, 어저께 저는 삼슬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삼슬라를 이 가격대에 계속 추매를 하고 있고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할 겁니다. 모아간다, 끝까지 모아간다 삼슬라. 솔직하게 졸라게 버티고 있는데 졸라게 무섭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하락하면 또 추매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추매를 하겠습니다.
아, 내 영상을 보고 동지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바이바이.